좋거든? 아니든 내가 막이 더 좋거든? 아니야, 내가 막이 더 좋아. 내가 막이 더 좋아. 아니야. 이것 봐,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예쁘잖아. 난 이것 봐, 여기에 뽀로로 인형도 달려있어. 내가 막이 더 좋아. 가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 보나마나 내 가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한번 넣어볼게. 거야? 한번 넣어볼게. 바지도 넣고 티셔츠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인형도 넣어주고. 짠,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내 가방 잘 봐. 나 잘 봐. 아, 내가 좋아하는 인형도. 굿. 타이어가 들어간다고? 그래, 가방은 솔직히 더 많이 들어가네. 그러면 가방을 들고 다니려면 가방이 가벼워야 돼. 누구 가방이 더 가벼운지 재보자. 그래, 내가 한번 재볼게. 이제 내 차례지? 와우! 이것 봐, 내 가방은 깃털처럼 가벼워. 그래, 그럼 캐리어는 바퀴가 생겨나니까 바퀴를 골라보자. 그래! 하나, 둘, 내 가방 바퀴 엄청 잘 굴러가. 비켜. 어? 나 하는 거 봐. 까꿍. 어? 수지야, 가방이 어디까지 날아간 거야? 우주까지 갔는데? 봐봐, 내 가방이 더 좋지? 아니거든, 그래도 내 가방이 더 좋아. 아니야, 내 가방이 더 좋아. 아니야, 아니야. 언제까지 가방 갖고 놀 거야? 늦었어, 그만하고 자. 수지야, 우리 이제 그만 놀고 가서 자자. 그래. 안녕. 어, 진짜? 어떡하지? 아기 어떻게 꺼내지? 응? 어, 아기 이게 뭐지? 어? 엄마, 여기 글씨가 있어. 열쇠는 여기에 있대. 열쇠는 여기에? 어, 그러면 이 비밀번호를 맞추면 꺼낼 수 있나 봐. 뭘까? 00? 0? 0? 0? 아기 봐. 응? 아니래. 어? 수지 생일 한번 해볼까? 응. 0, 2, 1, 3. 아쉽다. 어떡해. 그 엄마, 엄마 생일도 한번 해볼까? 응. 엄마 생일 해봐, 수지가. 0, 2, 1. 수지 엄마 생일 몰라? 응. 야, 너 엄마 생일도 몰라. 2월 13일. 2월 13일은 응. 네 생일이잖아. 엄마 생일은? 응. 0, 0 7, 7, 1, 3. 아쉽다. 어? 아빠 생일. 아빠 생일? 어. 아빠 생일 해봐. 0, 0, 0. 다시 해봐. 0, 6, 1, 5. 아쉽다. 수지야, 그러면 이 비밀번호를 네 가지를 알아내야 되잖아. 응. 그럼 여기 힌트가 숨겨져 있을 거야. 아마 힌트를 찾아볼까? 그래. 그래. 어딨지? 어? 여기 있다! 어? 저거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얘네들을 찾아오다니. 초인종 누르면 되는 거야? 어. 내가 이거. 아, 수지가 해봐, 수지가 해봐. 이거 한 번 해봤어, 내가. 수지가 해봐, 수지가 해봐.
여기를? 여기 뭐가 나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찍어볼래. 아, 찍어볼래? 그래. 박혔어. 팔. 소녀 여기 사진을 찍었더니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는 팔이라고 써있어. 그러면은 치라고 팔을 찾았어. 또 찾아보자. 아, 여기. 어? 여기 있다. 바로 옆에. 어, 이거는 뭘까? 우리 하나씩 뽑아볼까? 그래. 뽑아봐. 어. 아이, 나만 뽑아서 보여줘. 아, 나만 볼 거예요. 어, 보여줘. 아니. 아, 뭐라고 써있어? 읽어줘. 영희가 두 개를, 아, 뭘 먹었다는 거야? 몰라, 읽어봐. 영희가 두 개를 먹고, 철수가 네 개를 먹고, 현수가 한 개를 먹었다. 무엇을 먹었을까? 맛있겠다. 맛있겠다, 뭔지 몰라도, 그지? 맛있겠다. 어, 아, 뭔지 몰라도 맛있겠다. 그럼 내 거 한번 읽어볼게. 응. 이번에. 응.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 어, 다른 거 뽑아봐, 다른 거. 나 이거. 내가 먼저 열어볼게. 어? 난 빵이야. 난... 어, 수진은? 어? 어? 차가 어? 아까 바나나를 먹었나 봐. 자, 이거 봐봐. 수지가 뽑은 거. 2 더하기 3은 5. 5! 아, 그럼 이게 지금 바나나가 두 개고 사과가 세 개니까 이걸 더하라고 했으니까 5인가 봐, 그지? 5! 5! 와! 그러면 우리가 응. 아까 7, 처음에 7, 그 다음에 여기서 8, 그 다음에 지금 5. 하나만 더 찾으면 돼. 어? 나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아. 어, 가보자. 아, 찾았다, 여기. 근데 이게 뭐지? 어? 어? 이게 뭐야? 이게 선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 엄마, 여기 뒤에 어, 무지개가 그려져 있어. 응? 우와, 이게 뭐야? 이게 힌트인가 봐. 어, 그래요? 어. 빨강, 하얀, 노랑, 연두, 하얀, 파랑. 응. 이걸 당길까?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근데 봐봐. 지금 이게 힌트란 말이야. 이게 지금 무지개잖아. 무지개에서 빠진 색을 고르는 것 같은데? 그지? 빨주! 어, 주. 어, 그걸 빼는 게 아니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거 이렇게 가위로 자르잖아. 와우. 빨주. 그럼 이건 뭔데? 노초파남. 무슨 색이야 이거? 파! 파랑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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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파! 그러면 빨, 주, 노, 초, 파! 주황색, 파랑색! 주황색, 파랑색. 어. 내가 자를래. 수지야, 진짜 맞지? 응. 우리 잘못 자르면 여기서 힌트 못 얻어. 알았지? 자, 수지야 한번 해봐. 자, 주황색. 아! 자. 4개 찾았잖아. 한번 가서 열어볼까? 그래. 우리가 생각해야 돼. 자,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1, 그 다음에 과일 몇 개였지? 5. 그러면 1, 5, 8, 7. 1, 5, 7, 8. 1, 1, 5, 5, 7, 8. 8국이야. 가져가도 돼요? 네! 하나 골라보세요. 어떤 거지? 너무 많아.
포즈랑 이거는 스티커야. 어, 너무 좋아. 나 또 받으러 가야지. 오세요. 나나들입니다. 얼른 오세요. 저 또 받으러 왔어요. 한 사람에 한 개씩만 무료예요. 다른 친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라라라라라라. 이제 말 되겠지? 이거 하나 주세요. 네, 가져가세요. 한 곳에 나눴기 끝! 이제 또 가야겠어. 이제 뭘 할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가져도 되나요? 네, 골라보세요. 이거 하나 할게요. 바이바이. 그래서 그동안 고마웠던 친구나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갖겠어요. 여기에 편지를 써주세요. 와, 이거 시크릿 쭈쭈 비밀 편지야. 이거 매직 펜이랑 편지지가 들어있대. 와, 나 뭐가 들어있을까? 나 볼래. 넌 뭐 들어있어? 나는 아직 안 열었어. 와, 나 여기 캔디. 캔디? 그리고 매직 펜! 저. 그리고 편지지가 들어있어! 나도 캔디야! 와, 똑같아! 펜이랑? 어, 펜 똑같아! 매직 펜 똑같아요! 와, 나는! 우와! 나는 빨간 애들아! 우와! 별이랑 네모? 이거 꽃? 이거 네모 같은 거네? 짠! 오! 달라! 어, 하트 나온 거! 어, 나 하트! 보여줘! 하트, 동그라미 네모! 난 그러면 먼저 수지한테 편지 써봐야지. 나는 먼저 지희한테부터 써야지. 하얀색이야. 어, 하얀색이야. 신기하다. 우와. 나 보지마. 수지야, 나한테 이쁘다고 그만 말해. 이런 거 쓸까? 수지. 아, 수지한테 다 썼으니까 선생님한테 써야지. 선생님. 선생님한테 이제 써야지.
편지를 다 썼으면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전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걸 나눠서. 오. 접으면 찢어져.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해서. 나는 이거 먹어볼래. 이거는 수지한테 쓴 거야. 고마워, 난 하트네. 이야, 나도 너한테 이거 줘. 아, 고마워. 이건 선생님 거야. 나도 선생님 거야. 오, 그러면 돌아가면서 편지를 읽어볼까요? 나 진짜 읽어볼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다. 오, 우와, 날씨가 나왔어. 와우. 수지야,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 계속 친하게 지내자. 사랑해. 고마워. 그러면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수지가 나한테 뭐라고 썼을까? 자, 이 불빛을 켜고. 지희에게. 지희야. 뭐라고? 아니, 이거 친하게 지내자. 야, 지내자니 지내자냐? 하트. 와, 수지가 나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편지 써줬어. 수지야, 고마워. 너한테 이거 하트 맞다. 와, 하트. 하트 캔디. 맑다.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받은 편지를 읽어볼게요. 선생님,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트. 정말 감동적이네요. 자, 그 다음 편지를 읽어볼게요. 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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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 누가 쓴 거예요? 니에 니에 호호호.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래도 기분 좋게 이 편지는 잘 간직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방학하기 전에 마지막 수학 문제를 내볼 거예요. 네? 네? 그건 아니잖아요. 맞추는 사람은? 달콤한 꿀젤리 선물이 있어요. 그럼 내가 다 맞출 거니? 아니야, 내가 다 맞출 거야. 나, 너 수학 못하잖아. 나 수학 엄청 잘해. 저번에 내가 100점 맞았어. 너 100점 맞았어? 자, 그럼 문제 누가 풀어볼까요? 저요! 저요, 저요! 수지가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이기면 내가 꿀젤리 나눠줄게. 알았어.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도 한번 풀어봐야겠다. 일단은 뒤에 것부터 풀어봐야겠다. 이렇게 90 11 12 13 14 14가 나오네? 앞에다가 1을 하나 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4 이거까지 더해서 해야 돼요. 찡. 1 2 3 4 정답은 54! 선생님 다 풀었어요! 오! 아주 잘 풀어줬어요! 정답이에요! 꿀젤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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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수학문제 맞췄다! 예! 수지 진짜 잘 맞춘다! 이거 하나 줄게. 터졌어! 우리 이거 터진 친구는 좀 빼고 먹어야겠다. 이건 어떻게 먹어야 될까? 여기 이렇게 따서 먹는 곳이 있어요. 어떻게 나? 이거는 이렇게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막 흔들 거야, 이렇게, 그지? 이발부터 떠. 이거 봐! 우와! 진짜 꿀이야! 자, 그럼 다음 문제. 이렇게 시간이 다 됐네. 그럼, 굿바이! 알았어! 수지야, 여행 갈 때 필요한 거 이 캐리어에 넣어. 응. 뭐를 싸지? 이것만 있으면 되겠군. 수지 이발 주기. 이런 말랑이 팝이 말고 진짜 필요한 걸 넣어야지.
다시 챙겨 넣고 있어. 꼭 필요한 게 뭘까? 여기서 필요한 게 있을 텐데. 어? 이거는 잘 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잘 됐다. 그 다음에는 팝잇 노트네. 팝잇 노트도 재밌고 그 다음에는 쓸 필요가 있을 거니까 가져가 봐야겠다. 짠. 그 다음에는 팝잇 노트에 필요하니까 이 필통도 가져가야겠다. 요거는 햇빛을 가려줄 수 있으니까 선글라스 챙겨가야지. 어? 그리고 이거는 누가 아프면 그 119에도 전화해야 되고 노래도 틀고 신나게 막 춤도 출 수 있으니까 핸드폰도 가져가야지. 아, 그리고 거기서 입을 옷도 필요하니까 옷을 골라봐야겠다. 이건 너무 두껍고 요것도 너무 병아리 같고 너무 옷이 두껍네. 어? 이게 좋겠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칫솔도 거기서 축하도 해야 되니까 챙겨가야지. 칫솔과 치약. 여기 중에서 가방만 챙겨갈까? 요거는 너무 내가 아끼는 건데 가져가면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좀 그렇고. 이거는 귀여운데 너무 작은데. 이거는 줄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못 맬 것 같아. 이거 너무 아름다. 오, 여기 키티 모양도 그려져 있고 이거는 챙겨봐야겠다. 이번엔 잘 챙긴 거 맞지? 당연하지! 그래, 그러면 출발! 출발! 신발도 챙겨가야지. 여기! 여기! 치어! 이걸 신고 가야겠다. 와우! 빠이빠이. 와우. 빈사세요. 빈사세요. 저희 집에는 아주 예쁜 빈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 꽂을 수도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예쁘게 꽂고. 이렇게 예쁜 빈이 저희 집에 아주 많답니다. 저희 집으로 빨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걸로 예쁘게 만들어 드려요. 내 맘대로 슈슈 밴드를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먼저 나 여기로 점핑! 어? 직접 만들어 준다고? 한번 가볼까? 어? 여기?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아, 난 여기에 꽂을 핀을 만들어야겠어. 요거랑 네. 이 레이스로 핀을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만들어드릴게요. 아, 맞다. 스티커를 보여주세요. 아, 저는 이 보라색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여기 리본 모양을 옆으로 연 다음에 됐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세 번 접어주고 레이스 넣고 이제 이렇게 하고 예쁘다. 예쁘다. 자, 예쁜 핀 완성. 손님 여기요. 오, 진짜 너무 예쁘다. 우와, 보라색에다가 이 레이스까지
완전 이뻐. 어, 근데 이건 핀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걸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걸어요? 아, 손님, 여기에는 끈으로 예쁜 머리끈이랑 합체해 드릴게요. 와우. 끈을 한번 골라보세요. 저는 그러면 네. 이 머리끈에 네. 이 핀을 넣어서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먼저 이 끈을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하고 천천히 넣어줍시다. 그리고 폼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잠가주고 짠! 머리밴드 완성! 여기다가 그리고 완성! 우와 예쁘다! 손님 여기요! 우와! 우와! 여기 진짜 핀처럼 여기 달려있네. 우와 이쁘다! 나한테 어울리겠다! 빨리 해봐야지! 여기다가 딱! 여기다가 이렇게 밴드로 이렇게 해서 우와! 우와 진짜 이쁘다! 우와! 저 그러면 이쪽에도 하게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네? 하나 더요. 아 알겠어요 그럼. 네. 아 이번에는 이 뽀송뽀송 유니콘에 안돼 어? 안돼 너무 귀여워. 저 유니콘에 네. 이 별도 하나 걸어주세요. 네 알겠어요. 끈은 여기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끈을 해드릴게요. 여기 동그라미 끝까지 달아줄게요. 작은 아주아주 작은 애를 여기 얘에 딱 맞춰서 앞에다가 꽂아줍니다. 오예 됐다. 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아까처럼 여기에다가 걸어주고 아 걸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아주 귀여운 유니콘을 달아주면 얍얍얍얍얍얍얍 아 이렇게 했구나. 아 나도 까먹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달아주면 너무 귀여워 사랑스러워. 이건 내 거야. 우와 귀엽다 예쁘다. 이렇게 해서 유니콘 반짝반짝 빛나는 유니콘 밴드 완성. 해봐야지. 이렇게 안돼 제발 그만. 이렇게 그걸 내 거야. 너무 예뻐. 와 진짜 예뻐. 어 여기 슈슈밴드 너무 예쁘다고 나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녀야겠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문내고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잃어버릴 거야. 손님 보니까 나도 만들고 싶어졌어. 나도 내가 만든 거 한번 가져와야겠다. 나는 요거랑 요거랑 두 개 엮어서 만들어야지. 나와 함께 아이 기분 좋아. 우와 펌펌남 고양이다. 우와 팔찌 팔찌 파티 파티. 그럼 나 하나 더 만들어 봐야겠다. 귀엽다 이건. 어 귀엽다. 짠. 와 완전 예뻐. 이것도 여기다가 꽂아야지. 우와 반짝반짝 빛나는 너의 모습. 저 잘 만들죠? 그러면 제가 잘 만드신다면 저희 가게 놀러 와주세요. 안녕 나는 출근해서 이거 자랑하러 가야지. 안녕. Hello everyone! Hello teacher! 선생님! 오늘은 수업하기 싫어요! 자유시간 주세요! 그럼 이 초코 뽑기와 밝은 감자를 성공하면 자유시간을 주겠어요. 와우. 하지만 실패하면 저와 수업을 하는 겁니다.
수자, 우리 우산만 안 나오면 다 뽑을 수 있잖아. 그치? 응. 우리 할 수 있어. 화이팅 하자. 화이팅! 그럼 둘 중 하나를 골라주세요. 둘 중 안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가위가위보 할까? 가위가위보? 어? 수지 골라 뭐 할 거야? 나는 내 앞에 있는 걸 해보고 싶어. 그래? 그럼 난 이거. 어? 수지는 별 나왔네. 그럼 난 뭐지? 난 세모? 네모? 우산 아니야?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서워. Oh my god. 나 우산 나왔어. 아, 어떡해. 우와, 수진이 거의 다 했어? 응. 나 별 한 건 남았다. 우와. 끝났다. 미안하지만 난 끝났다. 아, 보여줘. 수지 별 성공. 우산. 자, 여기 위에 우산 모양은 다 했어요. 밑에 이제 손잡이가 남았답니다. 읍스. 와, 여기서 성공. 아, 어떡해. 혹시 이거. Oh no. 안돼. 야, 내. 야, 내 거 봐. 너 이거 실패했다. 어디 가서 먹어버리면 어떡해. 아, 선생님, 얘 너무해. 남의 거 먹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우산은 하지만 초콜릿. 실패했어요. 하지만 초콜릿이 남아 있으니까 열심히 할 거예요. 두 번째 초코 뽑기도 골라 주세요. 이번에는 너부터 골라. 어? 고마워. 나는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또 먹으면 배탈 나. 딩동댕동댕. 와! 이거. 난 뭘까? 나는 짜자자자. 어? 별병? 아, 좋겠다. 어, 별이야? 왜 좋아하실 거가 제일 쉽지? 아, 나는 별을 좋아하거든. 응, 바꿔. 어? 바꾸자. 진짜! 뽑아보자. 초콜릿은 식은 죽 먹기지. 벌써 다 된 거 같아. 하나도 안 했어요. 어, 그래? 놀래라. 오! 짜잔! 완성! 닌자 내가 또 보니. 오케이, 됐어. 자꾸 딱딱 소리 나. 불안해! 오! 수지는 성공! 자유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희는 실패! 저와 오붓하게 수업을 합시다. 예스! 선생님, 저도 하나 성공했는데 자유 시간 반만 주세요, 반만. 자, 책 펴세요. 난 운동장에 가서 놀아야겠다. 미안.